장애인 근로자의 자립과 자활의 바탕, 그리고 장애인과 소비자 모두가 윈윈하는 방법, 그 행복한 소비 가이드를 소개합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홍보회사, 와랑와랑 상사의 첫 일터로 들어섰는데요. 분명 호텔에 들어갔는데 일은 안 하고 음악에 맞춰서 맨손 체조를 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을 먼저 만났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 오늘 입사한 장인정인데 저 오늘 호텔에 온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렇죠. 호텔이죠. 깜짝 놀랐어요. 여기 체육관 아니에요? 아니요. 이제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몸을 풀고 그리고 열심히 이제 재밌게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고객님들이 주무셨던 방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 엘린에서 특별히 아주 일을 열심히 하고 재밌게 하시는 제 선배 선생님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수영. 아, 수연 선배님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릴게요, 선배님. 일단 객실의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했는데요. 제가 책임감이 또 강한 만큼 가르침대로 구석구석 깨끗하게 변기 속까지 청결하게 닦았습니다. 선배님 이제 끝났죠? 저 그럼 갑니다. 아니야, 이게 이걸로 물 뿌린 데를 다 내려줘야 돼요. 빠른 퇴근을 위해서 신속하게 화장실에 물 빼기 작업 완료. 아, 선배님 진짜 힘들어요. 저 이제 나갈래요. 다 했잖아요. 왜요? 화장실 청소는 바닥 타일은 물론 거울까지 뽀드득 소리나게 닦아야 하는 만큼 부지런함과 정성이 필요하겠죠. 자, 이제 끝인가요? 진짜 끝이죠? 나가도 되죠? 이제는 그 여기 옆에 방 침대 메이크업을 해야 돼. 이어진 객실 내부 청소, 침구 교환 등 다음 이용 고객을 위한 정리정돈을 하는데요. 장애인 근로자들이 이 모든 업무를 완벽하게 하고 있답니다. 와, 드디어 다 끝났어요, 선배님. 와, 하이파이브. 너무 고생하셨어요. 일해보면서 어떨 때 가장 즐겁고 기쁘고 보람찼어요? 손님 올 때도 기쁘고 객실 청소할 때도 깨끗하게 하자는 마음으로. 나중에 어떤 꿈이 있는 거예요? 네. 어떤 꿈이요? 건물을 짓고 싶다는 마음. 어머나, 건물주의 꿈을 가지고 계신 거군요. 와, 깨끗함 그리고 안락함. 그래서 저희가 그 제주 시청에서 위생 점검을 해도 언제나 최우수 등급을 받고 있고, 사소화 양치컵이나 머그잔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자외선 소독을 하고 실내화 이런 부분들도 항상 소독을 하고 있어서 고객분들이 좀 편안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쉴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편안한 숙소가 최고의 휴가입니다. 다음 일터는 제주시 아라동에 자리한 춘강 장애인 근로센터입니다. 일터로 들어서자마자 재봉틀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는데요. 요즘 천연 염색천으로 만든 전 마스크를 많이 생산하고 있다고 하네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입사한 장인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거 만들고 계신 거예요? 지금 마스크에 들어간 안감이요. 그러면 선배님은 일하시면서 어떨 때 가장 좀 뿌듯하세요? 우리 제품이 밖에서 보일 때, 많이 보일 때 되게 기분 좋아요. 그리고 제가 선물해줬는데 그걸 하고 다닐 때 뿌듯해요. 마스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춘강의 장애인 근로자들은 지난 여름 염색해놓은 갈천을 이용해 다양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데요. 멋스러운 의류는 물론 침구류와 모자, 가방, 스카프 같은 패션 소품들까지 인기가 높답니다. 옷감이 장난이 아닌데? 와우. 춘강 근로복지센터의 또 하나의 주력 사업, 완전 분해, 세척 후 조정, 조립, 검사 등의 과정을 거치는 카트리지 재제조 생산입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저 이거 다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완전 잘 된 거 같지 않아요? 성공? 예, 잘 됐어요. 오, 잘 된 예. 건가요? 이제 하나를 딱 만들고 나면 뿌듯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너무 깨끗하게 만들어서 갖다 놓으면 뿌듯하죠. 틀 거면 아주 기분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예. 직업훈련 교육을 받은 장애인 근로자들이 만들어낸 고품질의 카트리지들. 복사기, 프린터기용 카트리지는 도내 관공서 등에 납품합니다. 장애인 상품이라 그래서 결코 낮은 상품이 아니라 현재로서는 기술적인 노하우, 경력 이런 모든 걸 합해서 지금 많은 품질이 올라왔다 보시면 됩니다. 춘강이 자랑하는 또 하나의 사업. 바로 전산 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 서비스로 장애인 근로자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일입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전산 업무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전산 업무는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찾으시나요? 제주대학 병원이나 아니면 그 관공서 같은데 이제 컴퓨터랑 이제 프린터 AS 해주고 전산 업무에 관련된 그런 AS들을 담당해주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네요. 네. 하면서 좀 되게 뿌듯하실 것 같아요. 요즘 네. 일도 많으셔서. 부족하지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뿌듯한 것 같아요. 오늘의 마지막 일터는 길직업재활센터. 종이컵, 물티슈 생산과 함께 물수건과 호텔 침구류 세탁 및 납품 사업. 여기에 달콤한 제빵 사업까지 더한 중증 장애인 근로자들의 일터입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아, 네. 1층에 내려오니까 뭔가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죠? 물수건을 최대한 깨끗하게 만들어서 식당 등지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우리가 작업하는 개수가 300개에서 한 400개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 여지껏 얘기를 들어봤으니까 우리 네. 장사원님이 한번 접어보실래요? 한번? 숙련된 선배에게 배운 각잡아 물수건 접기. 직접 해봤는데요. 단순하지만 장애인 근로자들에겐 꼭 필요한 소중한 일이랍니다. 선배님 근데 제가 네. 일을 하면서 네. 몇 가지 궁금하더라고요. 직업의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도 높으실까요? 장애인분들의? 손만 움직일 수만 있으면 그때까지는 일하고 싶다. 뭐 이 회사 나오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애인분들이 대부분 답니다. 네. 다음은 종이컵 제조시설. 제주의 종이컵 생산업체 두 곳 중 하나가 바로 이곳 길직업재활센터인데요. 그만큼 도내 관공서와 각종 기관에 많이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을 하시면서 어떨 때 가장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셨나요?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넣는 순간 하나하나가 움직이거나 하면 참 뿌듯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좀 소문을 들었는데 우리 선배님께서 저축왕이라고 들었거든요. 아, 예, 예, 예. 모아놓은 걸로 어떤 걸 하고 싶다 이런 거 있을까요? 우리처럼 장애인 시설 같은데 좀 돈이 많지 않지만 좀 시사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예.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보리빵을 하나하나 포장하는 손길이 바쁜데요. 이 밖에 천연 발효종으로 만든 식빵 등 건강한 빵도 만들고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밑에서 제가 좋아하는 이 빵 향기가 막 나는 거예요. 네.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죠? 길직업재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제빵 제과실이에요. 그 훈련 장애인분들도 여기서 훈련을 또 하시고요. 정식적으로 근로자가 되셔서 여기서 함께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천연 발효종을 이제 저희가 직접 배양을 해서 빵을 이제 만드는데 저장을 했거나 이러질 않고 그때그때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어요. 중증 장애인들이 제빵 훈련을 받은 후 정식 근로자가 돼서 생산하는 건강한 빵. 제주산 보리와 천연 발효종으로 만드는 고소하면서도 부드러운 빵. 많이 애용해 주세요. 여러분은 출출할 때 뭐 드세요? 전 이거 먹어요. 아, 뭘 먹어볼까? 이건 쿠키, 이건 타르트,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천연 발효빵. 그래. 너를 정했다. 그래, 이 맛이야. 너무 맛있어서 끼절! 작업 능력을 가진 중증 장애인들의 소중한 일터. 장애인 근로자들은 오늘도 일을 할 수 있기에 행복합니다. 그리고 써보면 다시 찾게 되는 좋은 제품을 위한 장애인 근로자들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장애인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행복한 소비. 이제 함께 해보세요.